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은 이 눈퍼렁이 저희 집에 있는 염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이 눈퍼렁이 올렸던 영상 중에 염좌꽃이라고 할라치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한 100년쯤 돼 보이는 염좌 나무에 아주 하얗게 흐드러지게 핀 염좌꽃을 찍어서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이쁜 모습을 못 보신 분 계시면 제가 요 위에 카드 올려드릴게요. 그거 타고 가서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염좌야 어디서나 워낙 잘 자라는 다육식물이기는 하지만 반면 예쁜 꽃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염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퍼렁이 준비한 영상은 염좌꽃 가장 많이 보는 방법, 뭐 타이틀은 그렇게 달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집 염좌 소개시켜 드리면서 블라블라 수다를 조금 떨어볼까 하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염좌는 크레슐라 속이며 뭐 돌나물과의 쌍떡잎 식물이며 동영다육이며 뭐 이런 지식백과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사이에 염좌를 기르면서 이렇게 경험상 터득했던 그런 방법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염좌의 모습은 작년 11월에 꽃봉오리 막 지기 시작할 때 찍어놓은 영상이에요. 나중에 영상 마지막쯤에 또 활짝 핀 모습도 제가 담았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염좌는 저희 집에서 한 10년 정도 같이 지냈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같이 겪은 거죠.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온 계기가 참 특이해요. 보통은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인이나 뭐 친구들 집에 갔다가 나눔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로로 해서 이제 드리잖아요. 다육이를. 근데 저는 이 염좌를 부러진 가지를 버리는 거를 주워왔어요. 저 이거 집어간다 그러니까 그 버리던 사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왜냐면 엄청 컸었거든요. 거의 줄기 굵기가 어른 종아리만한 거라 저 혼자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덩치가 크니까. 근데 욕심에 제가 담뿍 실어가지고 집에 들고 왔거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염좌는 어느 정도 자라야 꽃을 필까요? 뭐 2년? 3년? 어떤 분들은 10년도 자라야 성체가 된다고 그러시던데요. 제가 길러본 결과 뭐, 생육 조건만 맞고 튼실하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해에도, 1년 만에도 꽃은 피워줍니다. 왜냐면 제가 이 염좌를 어른 종아리만한 사이즈의 크기를 가져와서 삽목, 아니죠. 거의 식목이죠. 식목. 그큰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렇게 심었을 때는 바로 이렇게 그 다음부터 꽃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혹시 잎꽂이부터 키우셨다 하시면 그쵸. 몇 년은 걸릴 수 있죠. 염좌. 꽃 피는 성체가 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물한테 꽃은 어떤 걸까요?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생식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꽃은 식물의 생식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염좌가 참 약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꽃을 피워서 씨앗을 맺지 않아도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해도 번식이 잘 되고, 잎이 무성하면 잎꽂이로도 번식을 할수 있으니까, 이 녀석들이 배가 부르고 풍성하면 절대로 꽃을 피워주지 않습니다. 왜? 그거 아니어도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여기 다른 크레슐라 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핏 방금 보여드렸던 염좌와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조금 잎모양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한국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암튼 이것도 크레슐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꽃을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약간 뭐랄까, 브로콜리 같아요. 꽃도 그래서 훨씬 더 소담스럽게 예쁘게 잘 피거든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에 찍어놓은 겁니다. 꽃봉오리 한참 막 이렇게 생기고 있을 때, 그때 찍어놓은 거거든요. 잠시 후에 활짝 핀 모습도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크레슐라는 저희 집 정원, 노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에 심겨서 자라는 아이들하고는 얘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죠. 자, 일단 LA는 사막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겨울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그러니까 어언 10년 가까이를 LA는 가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 물 주는 것도 딱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으로 금하게 되고 이래서 모든 정원이 다 잔디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에 내린 비로 가뭄이 해갈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을 내리 꽃이 만발하던 이 크레슐라 아이들이 꽃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 하도 물을 배불리 먹어서 얘네들이 잎이 물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푸르딩딩하니 반짝반짝 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희한한 꼴을 다 본다 싶어서 제가 그때는 유튜브 하던 때도 아니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다 찍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전 보셨던 가지 끝마다 꽃봉오리를 올리고 있던 그 크레슐라입니다. 이렇게 삥 둘러서 살펴봐도 어디에도 꽃대를 물고 있는 데가 없어요. 진짜 꽃이라고는 그 애엔 얘 딱 한 송이 봤네요. 아, 얘만 가지고 그러면 못 믿으실 수도 있어서 그 애에 다른 염자 또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꽃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눈치채셨겠지만 염자의 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약간의 역경과 고난과 스트레스를 줘서 얘네가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번식을 하기 위해서 꽃대를 올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요게 꽃대요. 이 등치 큰 나무, 염자 나무에 꽃대는 요거 딱 하나 달려있네요. 아이고, 물론 이렇게 초록의 염자도 좋지만 이렇게 꽃이 이쁜데 안 볼 순 없잖아요. 이왕이면 잘 만들어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봐주는 것도 좋죠. 1년에 딱 한 번 피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염자꽃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목발 짚고 지금 나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 꽃이 또 요때 아니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목발을 짚고서라도 나와서 이렇게 요 브라클리처럼 생긴 요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쁜지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염자꽃하고는 또 다르죠. 아무튼 오늘 논퍼렁에 염자꽃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을 나눠봤는데요. 염자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내가 말라 죽을 것 같다든지 물을 말려서 내가 말라 죽을 것 같다든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위기감을 느껴서 번식을 하기 위해 꽃을 많이 생성해서 피워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건 논퍼렁 혼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확인된 얘기니까 믿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아, 물론 염자 꽃 본다고 막 학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꽃눈이 생성되려 하는 여름이 지나서 가을쯤부터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좋다 이 말씀이에요. 염자는 LA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거의 집집마다 하나씩 다 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요. 한국에서도 많이 기르시죠? 이름이 염자 말고도 화월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돈나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돈나무에 꽃이 피면 사업이 번창하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풍요와 재물운을 안겨다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논퍼렁이 오늘 알려드린 염자꽃 가장 많이 보는 방법을 이용해서 예쁜 꽃도 많이 보시고 들어오는 재물운을 확 거머쥐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봬요.